저한테 좀 이렇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네네. 계속 말을 걸었어. 제가 플러팅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플러팅이 아니라 역시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군요. 그거를 자꾸 미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였는데 몰라서 죄송해요. 좀 알아주시지 그랬어.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떨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MBTI 인사이드의 ESFP로 출연한 진자림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네 워낙 유명하셔서 아니에요. 네, 오늘 한번 인터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MBTI 인사이드에 나갔다가 아무런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유튜브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일하고 기획하고 힘들고 똑같이 아무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다. 학교도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참 대단합니다. 저도 제가 대단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은 ESFP 진자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됐고 뭐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지만 뭔가 ESFP 진자림을 좀 더 조명하는 섹션입니다. 그 ESFP 네 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알파벳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성향에 가장 가깝다 한 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주시죠. 저 완전 P요. P가 1등이고 네. 다음이 F, 다음이 E, 다음이 S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랑 좀 비슷하네요. 멋져. 뭐 INTJ가 틀리는 일이 있긴 할까요? 그러니까 네네. P가 가장 강한 것 같다는 거는 확실했고 그치 그치. 근데 오히려 약한 거는 좀 헷갈렸는데 E가 나는 좀 약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거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즐겨하고 별로 안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느끼기엔 ESFP의 특징이어도 되고 아니면 각 알파벳의 특징이어도 되는데 본인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MBTI 특성이 있나요? 저는 단점이랑 장점 둘 다 P로 꼽고 싶은데요. P가 정말 좋을 땐 좋게 작용하고 안 좋을 땐 정말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애증의 관계죠. P여서 너무 좋았을 때는 일단 P가 아니었으면 크리에이터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 크리에이터 하기 전에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책을 읽었다거나 유튜브를 봤다던가 설명서를 읽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뭐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심심한데 방송이나 해볼까? 하고 그렇게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계획적으로 아니야 난 이래서 안 돼 이건 해야도 하고 뭐 켜야 되지 않을까? 뭐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제이 나온 성향이 있었다면 더 잘 준비하고 세상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 됐을 것 같다. 크리에이터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크리에이터 안 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P가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상황은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에 뭔가 매니저님도 그렇고 편집자님도 그렇고 진자님 유튜브를 더 부흥시켜보고자 기획도 열심히 해주시고 뭐 기획안도 막 쓰고 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너무 즉흥적인 사람이어서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하지 않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개뿌려고 그냥 게으른 것 같은데 이게 1부터 100까지 제 머릿속에 차차차차 구성이 되지 않는 한 좀 움직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늦게 일어난 건 진짜 죄송해요. 아닙니다. 워낙 피곤하시니까 전 다 잘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맞아. 그러면은 좀 이제 각 회차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그 4화에서 저희가 고민을 나눴잖아요. 물론 저희는 매일 다른 방에 있었어가지고 서로 교류할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F방에서 이제 고민을 밝혔는데 밥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게 고민이다. 제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 이후로 개선되거나 좀 변화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민 상담이 끝나자마자 그냥
양말을 벗어 던지고 닌텐도 스위치를 즐기는 모습이 분량에 담겼어요. 네. 어떤 게임을 즐기셨죠? 뭐 하셨을 것 같아요? 포켓몬 하셨겠죠? 뭐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때 완전 빠져있었어가지고 소드실든가 아르세우스인가 둘 중에 하나 했습니다. 분량 중간에 티들한테 기가 좀 빨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왜 티한테 기가 좀 빨리는 것 같은지. 전 티 공포증이 있어요. 네 진짜 티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타이거가 뭐예요 타이거가 티가 타이거의 약자다 MBTI의 티는 네 그거 사자죠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에요? 어머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 이거 진짜 몰랐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 저 사실 둘 중에 헷갈려서 여쭤본 거거든요 타이거가 뭐냐고 유도를 하신 거구나 아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슬슬쩍 빠져나가 버리네 제가 몰랐네요 타이거의 티가 티라서 무서워요 아 뭔 소리예요 아무튼 진짜 저는 티가 너무 무섭고 그 뭐지? 항상 MBTI 인사이드를 나간 이후에 어이없게도 MBTI를 더 조금 맹신하게 된 사람인데 아 그쵸 대부분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맞나 싶음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을 새로 만나면 혹시 MBTI가 하면서 제가 감히 유추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감성적일 것 같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한테 어쩌고 어쩌고 F 어쩌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저 아니요 T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서워짐 친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완전 감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생긴 일을 얘기했을 때 T는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F 친구들도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다 본인이 잘못한 건 지가 알아요 네, 지가 사고 친 건 아는데 알겠으니 위로해달라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T 애들은 눈치를 못 채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속상하긴 해요 맞는 말인데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은 적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티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나랑 대화할 때 좀 이런 점을 고려해주면은 내가 좀 덜 무서울 것 같아 이런 게 있나요? 꿀팁. 진자림과 대화하는 꿀팁. 네 있어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표정이 중요하다. 네, 낯선 사람들한테 뭐 공감까지 바라기는 어려우니까 웃으면서 대화하면 저는 더 밝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 저희가 대화를 그래도 조금 했잖아요?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했죠 저랑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걸 좀 느낀 적 있나요? 아, 이 사람 좀 티스럽네? 약간 이런 거 티스럽네? 예, 있습니다 이거는 INTJ 문제고 T의 문제고 이게 아니라 심야 영화씨가 그냥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안 웃어서 무섭다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진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는 걸 오히려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사람 자체가 까불거리고 말 많고 약간 이런 사람이라서 좀 저랑 친한 사람들 보면은 저랑 반대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차분하고 좀 제가 깝치면은 작작하라고 말리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약간 그런 친구들이랑 잘 얘기도 통하고 얘기할 때는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인생에 도움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어요 어떤 나는 뭔가 그런 차갑게 대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는 나를 차갑게 느낀다거나 좀 제 나름의 고민이어서 안 웃으시잖아요 네? 웃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잘 웃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네 파이팅 5화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드디어 이제 저희 둘이 만날 기회랄까요? 그 미션이 생겼죠 그 아예 반대되는 사람끼리 알파벳이 하나도 안 겹치는 사람들끼리 잠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그 분량 밖에서도 저한테 좀 이렇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네네. 계속 말을 걸었어. 제가 플러팅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 플러팅이 아니라 계속 말을 걸어주셨고 저는 그게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저는 또 제가 INTJ님을 플러팅했다고 오해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그런 오해 잘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또. 여기 오기 전에 INTJ가 가장 궁금했다. 아, 맞아요. 어떤 호기심을 갖고 계셨는지, INTJ에 대해서. 쟤네는 왜 이렇게 표정이 없을까? 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즐거운데 저 INTJ 친구들은 왜 기쁠 때, 슬플 때, 잠잘 때, 먹을 때 항상 똑같은 표정일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랑 완전 반대 MBTI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르면은 다르구나 이러는데 완전 다르니까 좀 다른 생명체 보는 것 마냥 좀 제가 생각했었어요. 약간 탐구 대상이었네요. 왜 그럴까?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 대화를 그래도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호기심을 바탕으로. 역시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군요. 그거를 자꾸 미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주변 남성들로 하여금 이제 본인을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프레임 씌우기? 에헤이, 지금 걸려가지고 찔리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혜선님도 그러거든요, 근데? 에? 와, SFP 특인가? 아, 왜냐면 저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아,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워낙. 그래서 이제 인기 대스타이기 때문에 아, 얘도 날 좋아하겠구나. 맞아, 맞아. 농담이에요, 농담.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이니까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그 분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누가 봐도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어요. 네. 서로의 친구를 언급하면서 호기심을 이렇게 털어놓은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자림님께서 INTJ 일동에게 굉장한 선입견을 이렇게 쏟아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INTJ 일동이요? 네. 그 그룹은 뭐 커뮤니티도 있나봐요. 아, 그렇진 않은데 그냥 그분들끼리 만나서 나라 세우면 제일 잘 돌아갈 것 같기만 함. 그런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그 ESFP 친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뭐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엄청 밝고 다 드러나요. 무슨 생각하는지, 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기분인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약간 피곤한지, 약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맞아요? 네. 제 INTJ 친구는요. 아, 네. 엄청 무뚝뚝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대하는 가면들이 따로 있어요. 진짜요? 맞죠? 진짜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들어주시고 이렇지만 또 혼자 있을 때 모습은 다른. 아, 맞아요. 그리고 엄청 잔 생각이 많아요. 아, 맞아요. 생각 진짜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요? 그리고 걔가 엄청 계획적이어서 최고 나쁜 일까지 계획을 해서 아, 좀 맞아요. 부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부정적? 아. 그래서 좀 걔를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하고 넌 왜 이렇게 계획이 없냐? 서로 좀 그래요. 엄청 무뚝뚝하고 사람을 대하는 각기 다른 가면을 가지고 행동하며 잔 생각이 많고 안 좋은 생각을 주로 하면서 항상 최악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저를 좀 겪으셨잖아요, 그래도. 네. 제가 좀 비슷한가요? 아, 예. 엄청 무뚝뚝하다. 예. 맞아요? 예. 아. 사람을 대하는... 단식하는 아, 이 소리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남한테 확인 받으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각기 다른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인간은 인티제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 사회를 대하는 가면이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 그렇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다르고 친구 대하는 태도 다 다르잖아요. 맞아.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다들 진짜 다들 가지고 있는 건데 유독 인티제는 그냥 이러한 면모들이 조금 더 특출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티제가 가족한테 대하는 거랑 친구한테 대하는 그 성격 차이가 저는 클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지. 진짜 착한 얼굴 하고 뒤에서는 나쁜 생각하는 이런 가면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을 대할 때의 성격 차이가 좀 큰 특징이 있다. 네,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확실히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가면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덤을 파는 것 같으니까. 네, 자림님의 의견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쁜 거 아니죠. 좋습니다. 잔생각이 많다. 이거는 뭐 근데 뭐 자림님이 뭐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나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생각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INTJ분들 많이 보신다고 해도 잔생각 많은 거는 10명한테 물어보면 9.5명이 그건 인정이라고 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잡생각이 많다. 그리고 주로 근데 그 생각들이 약간 안 좋은 방향인 것 같다. 그냥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요. INTJ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뇌피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좀 좀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 어떡하지? 나 혼자 살아남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이런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일 어떤 맛있는 걸 먹지? 내일은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길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상하는 부류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참 그들 앞에 닥친 부정적인 일과 갑자기 나타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위기 관리에 좀 능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기업 위기 관리 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버려서 자리님이 아, 그러니까요. 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맞아. 뭐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저 인티제 참 좋아해요. 인티제에 대한 인상이랑 제가 좀 비슷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조금 의외다 하는 지점이 좀 있었을까? 아, 이거는 그냥 MBTI 인사이드 촬영 외에서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저는 INTJ가 정말 극 내향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주체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일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MBTI 인사이드 끝나고 나서도 다들 정들어가지고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출석하시고 또 뭐 전시회 같은 것도 직접 파티 구성하셔서 가시려고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인싸가 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의외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는 걸까?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좀 호기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티제의 특징이랑 뭐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기도 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좀 제 특징에 가까운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맞아 저는 진짜 막 촬영 중에도 농담 우스갯소리로 뭐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아 ESFP는 저런 발언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막 그런 표정으로 끄덕끄덕 하고 계셔서 와 하나하나 이거 말 조심해야겠다 이거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축적하는 느낌이긴 한데 로봇이에요? 명령어 입력하면 막 그대로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저는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면을 좀 보려고 하는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좀 좋다 사람을 봐도 좋은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참 다행이죠. 네. 그게 만약에 뭐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의 나쁜 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좀 피곤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행이다.
네, 참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티제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서 1화부터 피 모습이 되게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가 가장 강할 것 같다고 예측을 좀 했잖아요. 네. 그 메가히트 영상 오늘 검색해보니까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 10분 전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는 거. 아, 네, 예. 1등 아닌가요? 네, 1등이에요. 네,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1화에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규칙을 정하기로 했는데 정하자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자림님 혼자서 근데 그냥 뭐 굳이 정해야 되냐 약간 이런 반응을 하셨거든요. 네. 시간표 같은 거 짤 때도 이렇게 자유시간을 갖는 거에 대한 되게 반기는 자유시간을? 네. 1시부터 6시까지의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해보세요. 저의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6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니까 1시부터 5시까지 자유시간으로 적어놓고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런 모습을 보여서 피가 좀 강한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즉흥적인 삶을 사시나요? 저 완전 즉흥 인간이에요. 그냥 즉흥 이것까지 해봤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역으로 갑시다. 뭔가 최근에 세웠던 계획이 있어요? 아, 어제 오늘 좀 바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오늘 뭐 할지 계획 세웠어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게 좀 많이 몰리면은 계획을 그래도 세우는군요. 네, 해야 되니까. 자림님은 좀 어린 나이부터 뭔가 프로의 영역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대할 때는 제2의 성격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나마? 그나마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뭔 말 알? 학교 생활을 병행하니까 또 더 그런 그래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맞아요. 그럴 때 말고는 대부분 즉흥적인 방송도 주로 이제 큰 계획 없이 네, 맞아요. 그날 그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네. 물론 기획도 잘 하시지만 제가 기획하면 망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그래서 계획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 스타일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지금 충분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화로 좀 넘어갈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세바시를 좀 찍었잖아요. 예.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지막 순서여서 좀 기억에 또렷이 남은 것도 있고 말도 워낙 잘하셨고 평소에도 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지 뭐 물론 이건 개인 방송 하시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그때 나가서 얘기한 거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안녕하세요. ESFP 진자림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오히려 어휘력이 많이 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말을 잘하거나 조리 있게 제 의견을 전달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발표 자리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발표할 때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 그때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제가 평상시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발표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 또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연습도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실수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발표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발표도 제가 맨 마지막에 했었는데 그런 연유로 그때 좀 더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귀염둥이 막둥이시라서 마지막에 하셨죠. 네, 또 뭐 막둥이가 아니어도 귀여웠죠. 그 연배 나이 순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 하게 돼가지고 네. 나를 소개하는 거야? 내가 누구지? 네, 네모. 여기 와서의 내 모습? 네. 윤 씨 갑시다. 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아니야, 너 하면서 정리해. 하면서 정리해. 아니 맨날 다 내가 제일 먼저 해. 좀 형 누나들이 좀 길을 잘 열어줘서 뒷순서였던 사람들이 조금 그 덕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봤습니다.
그 하우스 안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ENTP 언니, 그러니까 금손 영진님이 항상 저랑 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언니가 요리를 잘하셔서 요리를 항상 해주셨는데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 대박이었죠. 그리고 언니가 이후에도 집 파티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반찬 챙겨주셔가지고 완전 감동 먹었어요. 아 맞다, 이거는 그냥 TMI예요. 그냥 거기 가서 언니가 해줬던 맛있는 음식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짜 맛있었어. 밥도 많이 먹고. 맞아요. 거의 달인 마음이 돼서 영진 누나가. 맞아, 좋았어요. 잘 잤어? 뭐 줄까? 그냥 엄마네. 엄마가 돼버렸어. 아, E, N, T, P 언니였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일단 진짜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진 누나가 해준 음식과 같이 보낸 시간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네. 영진 누나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하겠다. 또 아마 누나 이사한다는데 이사하고 나면 우리 또 초대해주신다고 했죠? 그럼 너무 좋죠. 약간 선물 좋은 거 사서 가야겠다. 좋습니다. 네. 그 지금 카메라 켜져 계신가요? 네. 그 메타몽 인형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저한테는 두 마리의 메타몽 인형이 있는데요. 두 개나 받으셨어요. 인형 인기 폭발이네요. 아 저 좋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쥐 작가님 그 포켓몬 마스터 인형 마스터님이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메타몽이고요. 그 나머지 이 한 마리는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죠? 잠시 아직 초점이 안 잡혔어요. 약간 좀 눈탱이에 하자가 있어요. 약간 멍든 것 같이. 네,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애착이 가는 그런 아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화하고 계신 INTJ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거 먼저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거 먼저 봤고 그냥 아 너무 좋다 하고 있었는데 언제지? INTJ 오빠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뭘까? 진짜 뭐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얘기만 해놓고. 그래서 맞아. 아 이거 어떻게 됐었지? 아무튼 말을 해놓고서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제가 또 아 뭐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 맞다 이러면서 뭐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 하자 메타몽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우리의 1.5세대 방송인 에드머 씨랑 상담 중이셨는데. 아 맞죠. 네 자림님이 뭐 줄 거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맞아요. 돌아가지고 후다닥 가져왔죠.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거였는데 몰라서 죄송해요. 좀 알아주시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알면 된 거 아닌가요? 아 네 농담 여기까지 하고요. 선을 참 철저하게 그으시네요. 그 인형을 받았을 때 좀 어땠나요? 아 저 좀 감동받았어요.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인티지한테 조금 편견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가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인형 하나 만들기에도 몇 시간 걸리는데 하나하나 뜨개질 해가지고 만들기도 어려우니 메타몽 만든 거를 하나밖에 없는 거를 저한테 줬다는 게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착한 거예요. 너무 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인티제님이랑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조금 이 자식도 사람이구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해서 좀 좋았어요 너무. 아 좋습니다. 제가 뭐 엎드려 절 받으려고 한 거긴 한데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 좋네요. 또 귀여워. 저도 이제 지수형한테 받았기 때문에 네네 참 이 메타몽으로 이어진 인연이 또 있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라해보고 장기 자랑으로 이거 하셨다면서요? 그냥 이거 만들어주셨어. 엄청 귀엽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바느질하는 남자 아주 섬세해 보이더라고. 멋있다 진짜. 멋있어. 누구 줄 거예요?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주려고 가져. 아 모르겠어. 그거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그래도 누가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진짜 갖고 싶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줄 수도 있고. 네. 우리 엔티제님 혹시 갖고 싶으세요? 우와 개귀엽다. 귀엽다. 지수 형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준 이유가 뭐 아쉬워서도 있고 리뷰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리뷰 잘 살펴봐 주시고. 뭐야 지금 저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릴 탱이 없다. 그냥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쉬웠던 건 이제 같이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었고 영향을 줬던 게 아 이걸 만들어서 나는 내가 가지지 않고 누굴 주고 싶은데 누굴 줘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방금 얘기했던 그 세바시 때도 나도 진심으로 진짜 약간 놀라면서 이 친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또 차분하고 그런 어떤 내가 모르는 면이 많구나 하면서 그래서 준 것도 있고 또 포켓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좀 더 의미가 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 별건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아쉬워서 준 게 크죠. 아 너무 감사해요. 뭔가 더 친해지고 싶은 기회가 적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맞아 맞아. 좋습니다. 네. 그 아마 제가 손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지수 형이 네. 얘기한 거에 비해. 완전 빵빵해요. 제가 만든 게 더 빵빵할 거예요. 겁나 빵빵해요. 잘 간직해 주신다니 저도 감사하네요. 아유 평생 안고 자겠습니다. 아니 안고 잘 먹는 큰 크진 않으니까. 조그매가지고.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네. 예. ESFP랑 INTJ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 예. 근데 이 관계가 장단점 역전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림님의 장점은 제가 가지지 못한 저의 단점이고 제가 가진 장점은 자림님이 갖지 못한 단점인 거죠.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면 되게 많이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이 심혜영한테 없는 것 같은 진자림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힘? 아 그치 발랄한 그런 느낌? 네 그냥 심야영화님의 장점은 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 순 없어요.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거? 저의 장점이자 심야님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확실히 제가 갖지 못한 거라서 부러움도 있고 사실 칭찬 감사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자림님 주변의 인간관계를 좀 살필 때 MBTI를 좀 떠나서 자림님과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이 8에 다른 사람이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이제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렇게 보완해줄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피곤하죠?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제가 좀 더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인간관계 꾸려나가시길.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심혜원님이 저랑 같은 대학 동기라면 저와 같이 조별과제를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너무 땡큐죠.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저는 실제로 저랑 다른 사람이랑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별과제 인원이 6명이라고 했을 때 네. INTJ는 심혜영아님이 1명이고 네. 나머지 5명은 모두 ESFP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피곤하겠죠? 왜 피곤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에너지가 저한테 없는 거라서 저는 신기하고 좋은데 ESFP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결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자림님도 대학생이시니까 과제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를 막 던지고 네. 그중에서 좀 고르는 스타일이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 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던져줘요. 그런 데서 좀 시너지가 발휘가 되죠. 좋아 좋아. 인정. 막 쓸데없는 아이디어 던지면 그게 괜찮아가지고 막 디벨롭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죠. 포장하고 수습하고. 어 수습하고 맞아. 그런 거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이 똥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아니 똥이 뭐야. 재밌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아 맞아요 맞아요. 재밌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인티제 6명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아니요. 그냥 웃긴 건데?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럼 만약에 ESFP의 그 조별 과제 친구들이 심야영아 우리 그냥 그러지 말고 그 PPT 너무 식상하니까 뮤지컬 하면서 발표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저는 연출만 하겠죠. 아니야, 아니 다 해야 된다 하면요. 남잔 너밖에 없으니까 너가 남주인공 해줘. 해줄 거예요? 또 할 땐 합니다. 이름이 또 혜준인데 해주지 않을까요? 와, 나 이 얘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와, 비드립을 또 하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게 그 안에서도 좋았어요. 자림님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대학생으로서의 공감대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아 맞아, 저도 그거 좋았어요. 네, 저한테 조금 낯선 환경에서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자림님한테 질문을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떤 크리에이터나 삶에 있어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비전? 아, 전 크리에이터 계속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미디어 씬에 남아있고는 싶은데 아 어, 맞아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뭔가 약간 그 뒤에서 이제 기획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결국에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저는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살면서 명이 아무튼 저는 캐릭터성 싸움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박수칠 때 떠나가지고 그쯤 되면은 신생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 쪽 지식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잘 서포트 해주고도 싶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미디어 콘텐츠 기획 쪽으로 그냥 남아있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을 알리지 않고 다른 채널을 파던가. 정말 다 좋은데 사생활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끔 다음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얘기랑 되게 변하지 않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자림한테 좀 놀란 순간이 많았다. 뭐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걸 하나를 말하자면 너무 예뻐서 아까 우리가 예쁘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림님한테 그러면은 자림 너는 너 스스로 너가 예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저는 근데 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의례 생각하는 답변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자림이 뭐라 그랬냐면 진자림은 그렇게 생각해. 아 맞아.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아 되게 어릴 적부터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딱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 비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되게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뭔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면 아,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되게 좀 흐릿한 걸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명확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림님은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때도 한 번 더 놀라면서 뭔가 저한테도 되게 자극이 많이 됐고 감사해요. 좋습니다. 저희가 제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렇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리님 방송 열심히 하시고.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